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 영상들도 함께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밴딩은 이것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강의입니다. 밴딩, 우리가 이제 밴딩이라는 기술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밴딩이라 그래요. 뭐 이런 식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밴딩이라는 것을 잘 하려면 어떤 것을 잘 배워야 할까? 오늘 강의 주제인데요. 바로 이거에 대한 답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비브라토입니다. 비브라토라는 것을 정말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입에 힘을 주지 않고서 편안한 비브라토를 배운다면 밴딩은 정말 쉬운 기술이 됩니다. 또한 밴딩뿐만이 아니라 뭐 스쿱, 뭐 드롭 이런 기술들은 비브라토만 가능하다면, 비브라토만 잘 배운다면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밴딩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에 힘을 이렇게 이제 원래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주고서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입에 지금 걔가 힘을 준다라는 것이 꽉 이렇게 줘서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가 낼 만큼의 어떤 입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약간 조금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하게 됐을 때 소리가 아우 하면서 아우 하면서 올라가죠. 그쵸? 내가 원래 내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푼 상태에서 소리를 내다가 내가 소리를 쭉 내면서 쭉 힘을 더 밀어주면 소리가 아으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는, 그것은 이제 밴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밴딩이라는 부분이 비브라토에 어느 정도 없지 않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밴딩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내가 너무 쉽게 하고 싶다면 비브라토라는 그 기술을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비브라토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노래를 하는 이제 노래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래요. 아 이렇게 떨려주는 느낌, 이런 거를 노래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기악 요 악기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비브라토라는 것을 완벽하게 배운다면 밴딩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